영등포구 체육발전위원회 송년회 밤 행사가 12월 18일 웨딩그룹 이더스에서 열렸습니다. 최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윤준용 구의회 의장, 신경민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성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체육발전위원회와 영등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변윤수 기자입니다. 본회의 회원은 영등포 지역회를 뒷낸 역전의 엘리트 지역인들로 깊고 긴 문정을 함께하고 있는 자긍심으로 뭉친 기라선 같은 회원들로서 영등포 발전과 함께 각자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훌륭하고 값진 귀한 회원들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본회의 발전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더 수고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해 봅니다. 금년에 뭐 제100회 중국 체육대, 뭐 국민 한마음 체육대, 뭐 국정장이라는 사람들 각종 중요한 체육 행사가 아주 모든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거든요. 체육 발전 이용에 그래서 애정을 관심과 국적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체육회가 이제 우리 구에서 민감하고 이해하겠다 그런 전환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될 거고 그 서로 출범되는 체육과 영동포구에는 2인 삼각처럼 함께 나올 것입니다. 특히 700만 원을 수출해 탑 산업훈장을 수상하여 본회의 의상을 들어주신 공로가 지대하므로 그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2패를 드립니다. 회장 이성만 풀락습탁 드리겠습니다.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영등포를 위해서 발전하신 큰 인물들이 다 모였습니다. 이분들이 영등포를 위해서 제2의 고향을 위해서 발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배를 제하겠습니다. 영등포의 발전을 위하여!